올 하반기 출시를 앞둔 제네시스 GV70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선보이는 소형 SUV로서 첫 SUV로 출시한 GV80의 뒤를 이을 두 번째 SUV로 최근 경쟁이 뜨거운 소형 SUV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소형 SUV의 인기는 고공행진 중에 있겠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는 소형 SUV의 가성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 출시가 되고 있는 소형 SUV들을 살펴보면 준중형 SUV만큼의 차체 크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넉넉한 적재 공간 그리고 각종 편의 장치가 더해져 이제는 소형 SUV와 바로 위급인 준중형 SUV와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보여지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출시한 제네시스 GV80와는 달리 이번 GV70은 놀라운 가성비로 올 하반기 자동차 시장의 활용점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많은 제네시스 GV70 관련 소식은 제네시스 GV70 클럽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출시일까지 카페 회원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서 제네시스 GV80와 GV70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최초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GV80와 GV70의 자세한 비교 소식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소형 SUV의 인기는 국내 완성차는 물론이고 수입차까지 앞다퉈 소형 SUV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 GV70의 난항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수입차로는 BMW의 X3와 벤츠 GLC 그리고 아우디 Q5가 있겠습니다. 이 차량들의 가격대는 6,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제네시스 GV70의 시작 가격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시작 가격을 예상해 볼 수는 있겠는데요. 먼저 출시한 제네시스 GV80와 G80의 가격을 살펴보면 두 차량의 기본 가격 차이는 약 600만원에서 800만원 인접을 고려한다면 같은 엔트리급인 제네시스 G70의 판매 가격을 통해 기본 가격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G70의 페이스리프트임을 고려해서 기본 가격 인상을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더하고 여기에 GV80와 G80의 기본 가격 차이를 더해준다면 대략 GV70의 판매 시작 가격은 4,800만원에서 5,000만원 초반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격적으로 볼 때도 경쟁 수입 SUV보다는 가격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로 결코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GV70의 출시 가격 관련해서 논쟁이 끊임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가격은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엄중한 대립이기 때문에 출시 직전까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대략 9월부터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향후 출시 일정은 10월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최신 GV70의 2열 모습을 GV70 클럽을 통해 공개를 했습니다. 당시 보조석 시트가 상당 부분 뒤로 밀려 있었기 때문에 2열 레그룸을 가늠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GV70의 2열 레그룸 공간에 대해서 아쉬움과 궁금증이 여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 보다 확실한 2열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공개가 된 2열 공간은 대체적으로 넓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전 사진과는 달리 보조석 시트가 뒤로 밀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레그룸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GV70의 2열은 2열 중앙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5인승 탑승하기에는 다소 불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열 공조기 장치는 LCD 터치형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조기 역시 좌우로 나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GV80를 통해서 느낀 2열 암레스트의 아쉬운 점은 이번 GV70에도 고스란히 아쉬운 점을 느낄 것으로 짐작되겠는데요. 구체적인 아쉬운 점은 잠시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를 앉았을 때 약간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뒤에 어떻게 보면 등 각도, 지금 저는 여기에 가상으로 컵을 꼽았고 커피를 놔둔 상태에서 뒤를 쳤다고 봤을 때 같이 기울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이 각도가 원래 지금 한 이 정도 더 내려와야 되는데 이 정도면 컵이 기울어져 있고
운행을 했을 때 가속방 시스템도 뭐 컵이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것 같은데 별 다른 뭔가 정치나 아니면 뭐 내리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영상처럼 2열 시트를 리클라이닝을 작동했을 경우 발생되는 2열 암레스트의 아쉬움인데요. 마찬가지로 GB70 역시 동일하게 2열 시트를 6:4 폴딩과 리클라이닝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GB80에서 느낀 아쉬운 점을 그 예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GB70의 2열 시트가 리클라이닝이 적용된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GB80와 같은 경우 리클라인 기능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었었는데 GB70는 과연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GB70의 외관 디자인은 쿠페형 SUV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천장에 머리가 닿을 수 있는 우려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번 유출 사진을 통해 살펴보면 다행히 2열 천장에 머리를 닿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GB80보다는 작은 차체이기 때문에 큰 키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GB80와 GB70의 2열 레그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차량의 B필러를 기준으로 해당 GB80의 1열 좌우 시트 모두 기존 시트 위치보다 좀 더 뒤쪽으로 밀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러한 모습이 곧 출시 예정인 GB70의 2열 레그룸과 유사하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GB80의 레그룸은 넓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GB70의 수준급의 2열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요즘 대형 SUV 말고도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의 패밀리카 용도로도 SUV 차량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3-4인 가족들에게 충분히 적합한 차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차량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2열 공간은 아주 중요한 구매 결정 요소로 손꼽힐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요. 만약 2열 공간이 좁았을 경우 다른 차로 눈길을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GB70의 판매 전략은 확실히 GB80와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GB80는 7인승 모델이 있지만 GB70는 그렇지 않겠는데요. GB80에 비해 차량 자체가 작다 보니 공간이 부족한 건 당연하겠으며 타겟팅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GB70의 구매 연령 타겟층은 GB80보다는 좀 더 젊은 30대층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겠는데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 관련해서는 추후 영상을 통해 이야기해드릴 예정이지만 의외로 트렁크 공간도 2열 공간만큼의 놀라운 공간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GB70는 가성비 있는 프리미엄 SUV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현재 제네시스 GB70의 테스트는 현재 진행형에 있으며 P1 모델의 조립 및 테스트 시작 일정은 6월 초였습니다. 그 다음 P2 모델의 조립 및 테스트 시작 일정은 8월에 있겠으며 이와 같은 일정 사이에는 당연히 T1과 T2 과정이 있겠습니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양산 일정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현재로서는 10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이상은 대외빅이기 때문에 이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네시스 GB70의 테스트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많은 제네시스 GB70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고 희망적인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네시스 GB70 클럽 및 제알람 채널을 통해 빠르게 전달 및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알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